안녕하세요. 역사 돋보기입니다. 전주 비빔밥. 너무 흔하디 흔해서 그 가치가 많이 각광을 못 받는 요리인데요. 사실 비빔밥은 전국 어디에서도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. 그렇다면 왜 유독 전주의 비빔밥이 유명할까요? 전주 비빔밥은 상류층의 음식에서 시작해서 서민 음식으로 퍼진 경우라고 합니다. 즉 부자들이 먹는 비빔밥이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더 많은 재료들을 비빔밥에 넣었다고 합니다. 그저 재료만 많아서 유명했을까요? 전주 비빔밥엔 다른 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재료가 있는데 바로 황포묵입니다. 황포묵은 녹두를 치잿물과 섞어 쓴 묵인데 전주의 향토 음식입니다. 노란 빛깔이 참 곱죠. 그리고 전주 비빔밥엔 날계란 노른자도 악센트로 올라가잖아요. 이 비빔밥의 맛은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전주의 비빔밥은 향토 재료들을 넣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음식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. 전주 비빔밥은 색깔이 워낙 다채로워서 다른 지역의 비빔밥보다 가장 맛있다고 할 순 없지만 가장 예쁜 음식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금빛 녹그릇에 먹으면 전체적인 음식 디자인이 완성되고 조선시대 궁궐이나 상류층들이 먹던 비빔밥 느낌이 나잖아요.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.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